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리커처와 이모티콘 만드는 것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구글 플레이에서 모멘트 캠 어플을 설치를 합니다. 설치가 끝났으면 아이콘을 터치해서 들어오고요. 예, 화면이 열리면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도 되고, 예, 갤러리에서 사진을 불러와도 됩니다. 예, 먼저 갤러리에서 저는 사진을 불러오겠습니다. 사진을 불러왔으면은 예, 하단에 남녀 성별을 선택하시고, 예, 연령대를 선택하신 다음에, 예, 두 가지 샘플이 나오는데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상단 우측에 다음을 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샘플 모형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뭐 이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머리 모양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긴 머리, 짧은 머리, 뭐 웨이브 이렇게 있는데 저는 짧은 머리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안경이 있고요. 그리고 눈 모양도 있고 눈썹 모양, 그 옆에는 입 모양이 있는데요. 저는 입 모양을 선택했고요. 좀 입 모양이 조금 어긋나서 네, 위치를 좀 드래그해서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 옆에는 모자 모형이 있고요. 알맞은 모자를 선택해서 예, 클릭 드래그해서 크기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옆에는 귀걸이가 있고요. 알맞은 모양을 선택해서 적용을 한 다음에 상단 우측에 확인을 누르면은 캐리커처가 완성이 됩니다. 이번에는 얼굴 모양에 어울리는 옷을 입힐 건데요. 가운데에 가장 인기 있는 모음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코믹을 터치해가지고요. 예, 마음에 드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하단으로 쭉쭉 내려보시면은 여러 가지 예,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를 선택하는데요. 저는 이제 요리를 하기 때문에 예, 요리사 모양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셨으면 좌측 하단에 저장이 있고요. 우측으로는 SNS로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상단 화살표를 터치해서 뒤로 나가고요. 이번에는 이모티콘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모티콘이 있고요. 그 중에서 또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선택하셨으면은 예, 또 중간 부분에 있지요. GIF 파일로 보내고 예, SNS로 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파일은 내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갤러리에 들어가면은 앨범에서 모멘트캠 이모티콘이라는 예,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것을 예, 확인할 수 있고요. 예, 이모티콘도 예,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멘트 캠을 이용하여 캐리커처와 이모티콘 만드는 것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